얘기하니까 공자가 주어를 백성으로 가겠어? 누구한테 가겠어? 너. 이제 군주한테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이 직언. 딱 임금 앞에서 당신이 에?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그냥 맞대놓고 하는데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존중을 했거든. 어? 이게 고전의 세계 아니야. 그 순간에 맹자고 공자고 그런데 요새는 아주 바른 말 하면 다 죽이려고.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지하. 여지하. 그러니까 여지하는 여 하나 같다고 그랬어요. 여하로 해도 되고 지자를 넣어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여하. 여하, 여하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여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백성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다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공경되고 충성스럽게 해서 스스로 권면하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공자의 이 아주 바꾸는 거죠. 자! 공자님께서 말하기를 임지장즉형하고 그대 스스로가 모든 매사에 임하되 장 아주 그 장중하게 그 엄숙한 공경된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진중하게 진실하게 다루면 장중하게 다루면 백성들이 스스로 공경케 될 것이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효자적 충이라. 그대 자신이 효성스럽고 자애로운, 요 효라는 건 자기 그 치자의 입장에서 윗사람에게 대해서 효성스럽고 아랫사람들에서 자애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대 자신이 효성스럽고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은 스스로 충직하게 될 것이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성이 불능이라. 이제 그 다음에 이 거성이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선이 교불능이라. 거선이 교불능이라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거라는 거는 등용한다. 아까로 말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들린다, 든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건 좋은 사람들, 아까는 고든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등용하고 불능, 못난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교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응? 늘 가르친단 말이에요. 능력 없는다고 해서 그거를 뭐 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항상 뭐냐면은 능력 있는 좋은 사람들을 등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화를 하면은 백성들은 스스로 권면케 될 것이다. 아까 경충이 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권하게 될 것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자와 불능자를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마지막 구절은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그대가 아까 예를 들면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경충이 권에 대해서 경충이 권 이 세 단어를 다 공자께서 해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스리는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의 문제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공경케 되려면 너가 매사에 신중하게 장중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것이오. 충하게 백성들을 충하게 하려면 너가 효하고 자애로우면 될 것이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러한 추상적인 맥락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공자께서 말하면 사람들의 좋은 면을 들어줘야 돼. 좋은 면을 들어줘. 그러니까 매사를 볼 때 사람을 볼 적에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아 김용옥도 좋게 보려면 얼마나 좋게 볼 수 있고 아 그건 나쁜 놈이라고 보면 얼마나 나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치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우선
긍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또 사실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우리 정부를 볼 적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윗사람들을 볼 적에도 좋은 면은 좋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남북한에 뭐 이렇게 남북한이 지금 이렇게 뭐 화친을 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이건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민은 그동안 그렇게 갈망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그러든 세계가 뭐라고 그러든 우리가 이건 주체적으로 이건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난 이건 아주 소신껏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절대 이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상 자꾸만 그 어떠한 국제정세라고 해서 이런 거에 휘말려고 이러면 안 돼요. 남북한 문제는 서로 국민이 화합하는 방향으로 분명 이건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우리 역사의 지금 긍정적인 한 방향이에요. 그럼 이 긍정적인 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여기서 부정적인 얘기라면 끝이 없는 거야. 그러면 김정일이라는 사람도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한없이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사람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면을 들어서 그 좋지 않은 점을 교화시켜준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전부 스스로 권면케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우리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 볼 때나 윗사람이 아랫사람 볼 때나 서로 일단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 긍정적인 면을 봐서 그 부정적인 면을 교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저 먼저 죽일놈 서로 그러면은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역사를 바라볼 때도 우리 역사에 지금 어떤 긍정적인 면이 전개되고 있으면은 그거는 긍정적인 대로 끌고 나가야 돼. 이거 국민들이 그런 거는 딱 역사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 하여튼 남북 간의 화해라든가 이런 건 우리 민족의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 이설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만 본질을 흐리면 안 돼. 본질을 흐리면 안 돼. 자, 어지간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백성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자 한다면 다스리는 자 그대 스스로가 먼저 바르게 되시오 라는 공자의 준엄한타 이름은 항상 들어도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 옷깃을 여미게 만든다. 타인에게 바름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공자의 이상주의는 당시의 냉혹한 노나라의 현실에는 참으로 어울리기 힘든 말들이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공자는 자신을 굽히지 않고 현실과 타협함이 없이 보다 고원한 인간의 도덕과 이상을 토로했다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그의 가치가 존하는 것이다. 자,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21장. 혹위공자왈. 자해불이정. 자해불이정. 자왈. 자왈. 서운. 서운. 효호유효. 효호유효. 우우형제. 우우형제. 시어유정. 시어유정. 시역위정. 시역위정. 해기위위정. 해기위위정. 자, 이 말 내가 아주 좋아하는 공자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아주 그 좋아하는